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2장입니다. 372장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외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합소서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 여러분 어렸을 때 밤중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뱀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여러 감각기관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뱀이 혀를 낼름 걸리는 이유는 그 공기 중에 습기나 냄새 분자를 잡아서 냄새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또 뱀의 눈 아래에 있는 구멍은요, 열을 감지할 수가 있어서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리를 불어서 코브라를 춤추게 하는 것은 소리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뱀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뱀은 그 눈 뒤에서 위턱까지에 걸쳐있는 작은 뼈를 통해서 진동을 감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서 코브라를 춤추게 하는 것은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진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뱀을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불뱀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원어는요, 참을 수 없다, 또 마음이 조급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호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요, 젊은 장정이 걸어가면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에 넘는 남녀노소가 걸어가면은 넉넉 잡아서 한 2개월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에 그 바로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을 두고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호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은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목적지가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 직접 가지 못하고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광야길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그 길, 그 광야길이 험한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길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광야길과 이들이 걸어가야 되는 앞으로의 광야길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길이 험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없게 된 그 현실이 그들의 마음에 상함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먹고 또 더 많이 놀고 싶어하고 또 더 좋은 장난감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이 되면은 뭐 더 공부도 더 잘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은 보수와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또 더 예뻐지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싶기도 하고 또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리고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구는 개인을 발전시키고 또 인류를 진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간의 이 악한 이 본성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이 본성은요, 자신이 이루어 놓았거나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기여한 것에 그 어떤 만족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대와 욕구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의 어떤 모습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그 괴리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욕구의 충족이 삶의 목표가 돼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욕구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좌절과 열등감, 이런 삶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사를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어떤 큰 사건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는 그 마귀 중에 제일 강력한 마귀가요,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마음이 한번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섭섭해 보이고 다 불평과 불만으로 보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다 부정적으로 또 섭섭하게 보이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가면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들기도 하고요. 또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또 이 모임이 나를 무시하는가 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자 그 마음에 상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받은 그 상한 마음이요, 불평으로 표출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은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어 본 적도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오늘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욕구와 욕망,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 불평하는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되어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만은 또 불평으로 표출이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불평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해서 그것을 고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 불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전이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분열하고 또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불평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소극적인 방법으로 또 그 불평을 표출합니다. 불만스러운 눈빛과 또는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투덜거립니다. 또 뒤에서 온갖 험담과 거짓 또 부정적인 말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험담과 불평을 하는 것은 의도를 했건 그렇지 않든 간에 결국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와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의도하지 않건 의도했건 간에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상한 마음에 눈이 가려서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파멸의 길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불평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표출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사전의 뜻은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로는요, 이 원망한다라는 것에는 대항해서 말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항해서 원망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 그 감사를 오히려 원망의 이유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불평이 되고 불평은 원망이 되어 표출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결국 불뱀을 부르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불뱀은 이 사막지대에 사는 붉은 반점이 있는 뱀입니다. 그 뱀에 물리면요, 불이 나는 것처럼 열이 나면서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요. 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불만을 품고 대항했던 그 무리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모두 구덩이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간 과장법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의 고통으로 잠시 고통을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끊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불뱀을 통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대대로 그 불뱀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저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하셨다면은 그 불뱀을 없애주시는 것으로 이 사건은 종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방법, 그것은 불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에는 언제라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또 불만과 불평으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불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뱀을 없앤다고 인간의 악한 그 본성이, 그리고 그 약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길, 그것은 불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리더라도 노뱀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렸을 때는 독을 빼거나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내 인생에 나타난 불뱀들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함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큰 뜻을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바로 이러한 불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우리는 그런 불뱀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 갑자기 급증하고 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함 속에 있을 때 마음속에 어두움 그리고 불만과 또 불평 또 절망 또 불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또한 그런 불안과 불평은 또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라고 하셨던 것. 다시 말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울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여나 부정과 불만, 불평의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좌절의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뱀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